자기야. 자기는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쌍꺼풀 없는 눈도 매력 있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배도 너무 매력 있어. 귀여워. 그럼 내 매력은 뭐야? 착한 거? 그리고 또? 진짜 착하고 그리고 또 뭐야? 그거밖에 없어? 오빠 아니, 옛날에는 나 눈웃음 치는 것도 매력있다, 아담한 것도 매력있다 말만 잘하더니 됐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야, 나 저기 제부도에서 민박집하는 이상준인데, 야, 너 지금 남자친구가 네 매력 그 제대로 얘기 안 해준다고 삐진 거야? 네. 착하다고 얘기했잖아. 어? 착하다고 얘기한 거 들었잖아요. 그잖아. 착하다고 그 이상 우리가 뭔 얘기를 해? 네 매력을 다 얘기했는데. 그럼 뭐 거짓말로 뭐 지어서 얘기를 해? 그럼 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왜?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맞잖아. 너 여자친구 매력 뭐야? 착해요. 입 착해요. 뭐야?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입 착해요 이러잖아. 왜냐? 지옥 가면은 자기가 남긴 밥 다 비벼 먹어야 되거든. 어? 그리고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원래 또 이제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는 매력이 또 여러 개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솔직히 뭐 그냥 정으로 사귀는 거죠. 맞잖아요. 아니야? 맞아? 봐봐, 맞대잖아. 맞대잖아. 뭐야? 왜? 야, 왜 싸워? 야, 씨, 가도 올려? 야, 야, 뭐야? 야, 왜 싸워? 야, 왜 싸운 거야? 야, 왜 여기서 왜 싸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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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럼. 시끄럽다. 시끄러. 아줌마 뭐예요? 나 녹즙 하는 녹즙 아줌마인데 내가 듣다 내 열받아서 나왔어요. 우리 여자들은요 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잖아, 그잖아요? 네. 우리는 남자친구의 매력 지금 얘기하려면 다섯 개 이상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자, 남자친구의 매력 다섯 가지. 어? 무쌍. 귀 작은 거, 콧구멍. 귀가 작은 게 뭐예요? 귀를 왜? 아, 귀가 짧은 거? 아, 귀가 작은 거, 귀가 작고 귀엽고 뱃살. 평발. 야, 이거 다 욕 아니야? 뭐야? 야, 이거는 칭찬이지? 욕이지? 아니, 말하긴 말했잖아. 아, 한 번 더 다시. 와, 얘는 엉망인데 지금? 근데 진짜로 스피드하게 다섯 개를 다 얘기했어. 얘기, 근데 봐봐, 우리는 지금 이게 욕인가 뭔가 긴가민가 했지만 이 양반한테는 그냥 매력인 건 거야. 아... 어, 잠깐. 자, 가봅시다. 여성분, 자, 가볼게요. 쌍꺼풀이 짝짝이에요. 쌍꺼풀이 짝짝이고. 그리고 키가 크고요. 키가 크고요. 착하고요. 착하고요. 엉덩이 이쁘고요? 하! 야, 씨. 야, 왜? 냅둬! 섹시백! 어, 엉덩이 이쁘고. 머리가 짧은 애도 두상이 이쁘대. 봐봐. 남자들 이런 거 생각해. 남자는 그냥 얼굴 예뻐요. 몸매 착해요. 이게 끝이야. 우리 여자는 봐봐. 엉덩이 생각하랴. 두상 생각하랴. 귀 작은 것까지 포인트 찾아내요. 봐요. 자, 여성분들, 자, 단합돼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남자한테 이런 매력에 빠진다. 디테일하게 뭐 있을까요? 귀 작은 남자. 몸매. 아. 자상한 거. 배려심. 착실한 거. 착실한 거. 또 얼굴? 얼굴. 야, 넌 누구냐? 네 얼굴은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선가 제가 얼굴 나왔어. 조사를 해봤어요. 자, 여자가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 때 요거 하나 보면은 아, 요런 거 하고서 생각나실 거예요. 자, 3위 뭘까요? 3위. 나보다 손이 클 때. 아. 어유, 뭐야 이거? 이거에 공감해? 농구공을 두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한 손으로. 뭐야? 오버하지 마. 일어나 빨리. 손이 크면 농구공을 한 손으로 딱 잡아. 그럼 여기 막 팔에 막 힘줄 막 서. 막 그냥. 근데
근데 이 큰 손으로 어떻게 내 얼굴을 잡아 이렇게 잡고서 키스할 때 내 얼굴은 크지만 남자 손이 크면 마치 내 얼굴이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막 어? 그래 키스를 해 막 그러고 나면은 막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막 귀엽나 막 어떻게 남자한테 어이구 막 아줌마 아줌마는 체육만 손으로도 못 가려요. 그리고 아줌마 손큰 남자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이잖아. 뭐. 과자 많이 집어줘서. 어? 손큰 거 하나에도 신공한다니까. 2위 볼까요 2위. 발큰 남자. 아이 발큰 건 아니야. 지나가는데 좋은 향기가 날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이건 남자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첫사랑했던 여자의 그 향기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에게 딱 난다. 그러면 딱 쳐다봐요. 아, 그럴 수 있다. 아, 이거 내 첫사랑 향기인데. 아, 그러면서 저 여자를 만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여자를 못 만나요. 왜요? 첫사랑이 드봉 썼거든요. 야, 드봉 언제 쳤 거야? 그 드봉을 쓰는 사람이 요즘 드봉. 없어. 야, 야 첫사랑이 드봉 썼는데. 드봉 알면 옛날 사람들이다. 드봉을 쓰는 사람 있어. 그게 얼굴 뽀덕뽀덕해지면서 까끌까끌하고 감 쫙 갈라지거든. 그걸 쓰는 사람이 없어서 있어도 없다고 할 것 같아. 자, 1위 볼까요? 1위 목소리에서 꿀 떨어질 때. 아, 뭐야? 또 먹는 거 하면 또 식꿀이라고 하니까 또 먹으려고 또 꿀 빨라고 아주 맨날 개꿀 빨아. 야, 이 사람아, 꿀 빨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남자들이 만약에 외모가 좀 아니어도 목소리가 괜찮으면 약간 집중되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되게 잘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 약간 매력이 떨어져. 아... 여자들은 청각, 이 후각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목소리 이런 거 되게 예민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 오로지 시각, 보이는 거. 아니야. 시각. 우리 남자 시각 아닌데? 예? 예? 뭐라고요? 어떤 뭐라구요? 쓰레기가 촉각이라고 했어? 다 들었잖아. 예, 저번에 촉각이라고 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지. 삼각. 미각 뭐야? 야 미각 나와. 야 미각 나와. 야 미각 나와. 야 미각 나와.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게 다 약해지잖아. 야 미각이 뭐야? 미각? 빠바 빨간 맛 궁금해하니 미각 예 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도요 여자친구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매력을 느껴요. 맞잖아요. 자. 1년 동안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웃기고 있네. 남자가 매력을 느끼는 여자 3위 탁 뭐야 3위 반전 매력이 있는 여자. 네? 옛날에 어떤 여자가 미니스커트 딱 입고 한강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축구공이 딱 날라왔는데 갑자기 가슴으로 딱 두드리핑 하더니 떨어진 애 몸을 치마를 잡고 빡 잡는데 공이 날라가서 골대로 싹 들어간 거야. 와 나 그 여자 전화번호 따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얼마나 멋있어. 와 이걸 한다고 여자가? 그리고 딱 했더니 치마를 잡고 빡 잡는데 칼로 쓴 줄 알았네 무슨. 그리고 또 뭐예요? 공부만 할 것 같은 여자인데 게임을 잘할 때. 그러면은 남자들 환장합니다. 제가 옛날에 게임방 갔는데 또 구석에서 풀메이크업하고 막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구석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때 축구한 여자. 그 여자가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딱 봤지. 무슨 게임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피파 온라인. 왼쪽에 담배 한 갑이. 오른쪽에 컵라면 두 개. 그게 반전이라고? 두 개 딱 게임 딱 하는 거야. 잘 안 됐나 봐. 골이 노골 들어갔나 봐. 딱 채팅창을 딱 엔터 치더니 시옵 비옵 딱. 반전 매력 원래 남자들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는 있어. 내가 알겠어. 또 2위. 2위 뭐야? 2위? 아. 근데 왜 자취하는 여자를 왜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수만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자취하는 여자가 왜 매력이 있습니까? 왜? 왜 매력이 있어요? 에?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렇지. 공감하나 보다? 뭐라고 안 하네? 돈이 안 들어요. 그렇지. 그것도 포함돼 있지. 수만 가지 중에 하나야. 일부야. 일부 또 뭐야? 라면 먹고 갈 수 있어서. 그렇지. 또 그런 것도 있고. 야, 딴 데서 라면 못 먹니? 난 먹는데? 예. 또 뭐예요? 또 있어요? 1,000원 주고 칫솔 세트를 안 사도 돼. 야, 이 사람아 진짜.
거기 가면은 내 칫솔이 급방긋하고 웃고 있어요. 딱 거기. 야, 항상 지금 집에. 거기 있어요. 어? 야, 얼마나 좋냐 이거지. 대단하다. 어? 대단해. 여기 혹시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여자 중에. 여자 중에 남자 왜 들어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사세요? 혼자 산다고? 이거 하나 놓는 거 어렵지 않잖아. 자, 그리고 1위 뭐예요? 1위. 낯선 여자. 아, 낯선 여자는 얼마나 그 설레이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도 다 이게 처음 오신 분이야. 이분들도 이 남자들한테는 처음 봤을 때는 낯선 여자였던 거지. 그래서 설레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정으로 사귀는 거야. 맞잖아요. 아니야? 그래, 니네가 아니라고 할까 봐. 어? 내가 불렀어. 이분들한테 한번 불러보자고. 물어보자고. 어때? 아니, 처음 보니까 낯서니까 매력 넘치지. 처음 보니까. 에 원래 매력 있어 없어? 매력 있어 없어? 매력이 넘친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은 오래 봐서 서로에게 매력을 못 느껴서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솔직히 해서 너무 매력 있잖아, 그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력 있는 남자랑 여자가 일을 하는데 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종미 오빠 매력 있잖아요. 네. 예. 아 없어요? 있지 않아요? 아니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예. 종민 씨는 신지 씨 볼 때 매력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매력 아 많죠. 많지. 거봐 얘기해 보세요. 노래 잘하죠?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죠? 예. 또? 싸움 잘하죠? 아니 그 매력이 있지. 아, 매력 잠깐 드시기 바라. 아, 매력 있었어요. 싸움 잘하고 노래 잘하고 아 이게 다예요? 아, 내가 섹시하네. 뭐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뭐.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아 이거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하면 가수니까 당연히 노래는 잘하겠지만. 아 그리고 하나 있어요. 뭐요? 자취. 뭐라고요? 혼자 자취. 안돼. 저래 뭐할 짓이야? 이거 집에 하나만 놔줘. 그걸 변기 닦지 마라. 아니 자취하는 여자는 매력 빠질 수 있지. 네. 그 봐봐. 나는 말은 이렇게 하시면 방송은 하지만 나는 남사친 여사친 이거 약간 아닌 것 같아. 진짜 싸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정말 리얼로 이렇게 주먹 다짐할 수 있어요. 진짜 신지 씨 매력 없어. 여자 아니에요 그냥. 아니 매력은 동료? 있는데 가족 같은 매력. 가족 매력이죠. 더 좋았어요. 이 말이 진짜 맞는지 제가 뭐야. 이거 되게 은근 리얼해요. 네. 이거 지금 애매해질 수 있어. 괜찮겠어요? 진짜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면 난 진짜로 해요. 어? 뭐래요? 뭐래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결혼한다는 거야 뭐야? 아니 뭘 한다고요? 난 사실을 진짜 얘기하겠다고요. 네 알았어요. 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게임 손바닥 내주세요. 자 일단 되죠? 중요한 건 겁먹었어. 아유 때면 안 돼요. 자 잠깐만 내가 이거 해봐가지고 너무 세워 이거. 아야 괜찮아요. 자 여러분 잘 드셔요. 아 뭐 안 했어요. 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손 안. 자 나는 신지 매력 있지만 뭐 여자 이런 거 아니고 가족 정말 한 번도 사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무조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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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예! 갑니다. 잠깐만. 아, 진실을 얘기합니다. 아니, 진짜죠? 이거 진짜라고 해서? 예. 붙여. 손을 왜 이렇게 떨어? 붙여? 떨려. 아! 뭐야? 어머! 나 정말! 어머, 여자를 해가지고 와!